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다음 두 번째 단계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 충분히 좀 이해를 하셨나요? 코드 천천히 보시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한 2, 3분에 걸쳐서 지난 에피소드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한 주씩 구매를 합니다. 한 주씩 구매를 하는데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가격 각각의 엔티티들은 다 뭘 가지고 있나요? 파이낸셜 리포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탁 플라이스 항목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개인들, 모든 엔티티들은 하나의 파이낸셜 리포트를 가지고 그 파이낸셜 리포트에는 그 엔티티의 스탁 플라이스가 기록이 되죠. 그죠? 따라서 이 스탁 플라이스에 따라서 각각의 엔티티로부터 한 주씩 구매를 한다는 것. 요거는 논리적으로 간단하죠. 어려울 게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 주씩 구매한 다음에 그 구매한 주식을 T2풀에 담습니다. T2풀에 T2 아이템 형식으로 담아요. T2 아이템은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T2 아이템 보시면은 이렇게 스탁 프라이스가 어떠하고 어마운트가 어떠하고 그러니까 그 차지하는 풀 내에서 차지하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프로포션, 풀 내에서 비중이 어떠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가 총액이 100조 원이고 그 100조 원이 이 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아니죠. 지금은 그거는 좀 나중에 생각할 부분입니다. 요거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한 주씩만 구매를 합니다. 한 주씩. 삼성전자도 한 주. 그리고 LG전자도 한 주. 그리고 뭐 쌍용건설도 한 주. 다 한 주씩만 구매를 하는 거예요. 구매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일단 T2풀을 구성을 합니다. 그죠? T2풀을 구성할 때는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템 형식으로 담습니다. 그죠? 아이템에 각각의 항목이 이런 의미예요. 처음엔 다 한 주씩의 가격이고 한 주씩이 그 한 주가 차지하는 풀넷의 비중이고 뭐 등등이에요. 자, 이것이 1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부터 네 번째 단계. 그 단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요걸 하는 거예요. Calculate intrinsic value 그리고 rationally estimated fair market value. 그죠? 그리고 financial statement로부터 각 엔티티의 본질 가치 혹은 내재 가치와 rationally estimated fair market value를 도출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financial report에 보시면은 요렇게 intrinsic value 있잖아요. 요 부분하고 RFMB가 있죠. 요 두 가지를 도출하는 것은 financial statement로부터 도출한단 말이에요. 그죠? Derived from financial statement. financial statement. 그래서 이걸 intrinsic valu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재무지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숫자로부터 값을 도출하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국가 위험, 산업 위험, 경영진의 태도, 뭐 직원들 간의 인화 단결 등등 비정량적인 요소를 반영해서 그래서 주가를 적정 주가인지 과소평가되었는지 과대평가되었는지 결정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기본은 요 인트린직 밸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런저런 요소들을 추가한 것이 rationally estimated fair market value가 되고, 그죠? 요렇게 경영진의 태도가 어떠하고, 뭐, 직원들의 뭐, 노사 타협이나 노사 협력이 어떠하고 등등을 반영한 intrinsic value가 REFMB예요.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stock price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stock price와 intrinsic value 간의 차이, 혹은 stock price와 REFMB 간의 차이,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나요? 이 주식이 과소평가되거나 혹은 과대평가되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한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부터 먼저 인트린직 밸류와 REFMB를 개선하고 다음에 과소평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트린직 밸류는 100원으로 나왔는데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90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소평가된 주식입니다. 그렇죠? 이런 주식은 사고 그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이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는 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풀에 한 주씩 담고 있는 풀이 되겠죠. 그런데 방금 봤던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반복하게 되면 어떤 주식은 좀 많이 들어가게, 어떤 주식은 다수가 풀에 포함되고, 어떤 주식은 딱 한 주만 포함되는 상태. 그런 상태로 변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상태까지 전개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죠. 그래서 과대평가된 주식들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죠? 과소평가된 주식도 말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하다 보면은 과대평가된 주식들이 등장하게 되겠죠. 이 과대평가된 주식들, 인트린직 밸류는 지금 계산해 보니까 왜냐니까 재무제표 수치는 끊임없이 변하죠. 끊임없이 변하니까 이 인트린직 밸류도 매일 단위로 갱신될 거란 말이죠. 프라이스, 마켓 프라이스도 매일 단위로 갱신될 거 아니에요. 계속 변화하다 보니까 몇 달 지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니까 처음에 과소평가되어서 구매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1년 지나고 뭐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얘는 과대평가된 주식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런 주식을 판매하는 이해되시죠? 그것이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부터 요 그냥 코드만 적었습니다. 여기다 적어놨죠? 요. 처음에 풀에 각 한 주씩 포함되어 있는 풀에서 각각의 주식에 대해서 intrinsic to price, 그렇죠? 갭입니다. 갭. 그러니까 마켓 프라이스와 intrinsic value 사이의 차이, 갭을 계산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주식이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의 현재 intrinsic value는 100원이고 시장 가격은 뭐 90원이다. 그러면 10원 차이가 나니까 이 주식은 사는 게 맞죠? 사는 건 맞는데 얼마나 많이 살 것이냐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많이 살 것인가는 그 주식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의 비중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죠? 큰 갭일수록 인트린직 밸류 갭이 큰 갭도 크고 회사 규모도 크면 크다고 한다면은 많이 매집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회사는 작은데 갭이 크다 그러면은 회사 규모가 작은 만큼 작게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요것이 있는 겁니다. amount. 그리고 proportion in the pool. proportion in the market. 요 amount와 pool, proportion in the pool, market 세 가지 이 변수에 따라서 얼마나 더 구매할 것인지, 혹은 얼마나 더 판매, 매도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단계, 그리고 판매하는 과정은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자, 요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도출하는 이 모든 정보들은 가장 강점은 뭐냐니까, 가장 강점은 위변조나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거죠. 그죠? 그러한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소비자의 상품 평가, 그리고 전통적인 재무지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인트린직 밸류를 도출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반자동 자본 시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토대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지금 방금 제가 이번 에피소드와 다음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게 되고 거기다 추가해서 리얼타임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 단위로 전통적인 요 재무지표와 상품 평가에 따라서 기업의 인트린직 밸류와 마켓 밸류. 그러니까 더 마켓 프라이스 and the intrinsic value. 인직 밸류. 또 하나 더 있네요. 혹은 뭐 REFNB. of every entity라고 할까요? all the entities in a nation are updated. updated in real time.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수플 아키텍처와 그리고 소비자의 상품 평가와 그리고 전통적인 재무지표와 그리고 실시간으로 요런 정보가 업데이트 된다는 것. 요 네 가지가 가능하다고 할 때, 요거 가능하다고 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 에피소드와 이번 에피소드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요런 메커니즘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 등등 기타 파생 상품 등등의 시큐리티 그레를 옵티멀하게 최적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게 반자동 자본시장입니다.